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가장 아름다웠던,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뜨겁게 열정적으로 그리고 기쁘게 살았던 시간일 것입니다. 무대에 오르는 가수가 어떤 공연을 할때 많은 관객들에게 기립박수를 받고 어떤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은 그 무대에 서 있는 여러분, 그 배우가 또한 가수가 이 무대가 마지막인 것처럼 여러분 열정적으로 공연을 할때 그것을 보고 있던 모든 관객들은 감동을 합니다. 박수를 쳐줍니다. 우리 지금 우리가 열정적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우리 열정적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기쁘게 살아가는데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내 안에 불안, 두려움, 환경적 압박, 또한 초조, 걱정, 근심이 나를 짓눌러서 내 얼굴에 그늘이 지게 하고 내 입가에는 웃음이 싹 사라지게 만듭니다. 먼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come to me,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I will give rest.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주님께 오십시오. 주님께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맡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 해서 여러분 자녀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해야 될 일이 있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부모가 대신 봐주는 거 아닙니다. 본인이 밤새가면서 공부하고 여러분 스트레스를 적지 않게 받아가면서 열심히 공부하여 중간고사도 치르고 기말고사도 치르고 각종의 시험을 치르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맡긴다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여러분 다이나마이트 같은 능력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바로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이미 약속하시고 가셨던 말씀이다. 누가복음 말씀 24장 49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았던 것을 내가 너에게 보내리니 너는 stay in the city, 이 성에 머물러라. 어디도 가지 말고 stay 하여라, 머물러라, 기도하여라, 약속을 믿고 기다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제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아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알 겁니다. 삼위일체가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각자 하시는 일, 큰 구원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하시는 일은 다 달랐어요. 그러나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또한 성령 하나님은 한 하나님으로서 같이 일하셨고 본질은 같은 신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또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또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한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자는 성령님을 모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하는 자에게만
성령님 임하십니다. 로마서 말씀 8장 9절 말씀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성령님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성령님 있어야지만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은 예수님을 구원자를 모시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고 내가 다 사역을 완수한 후에 나는 승천하였지만 바로 나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내가 너에게 보내줄 것이고 그 영이신 그 성령님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란다. 아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예수의 영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면 내 생명을 다 내어주신 그 사랑의 여러분 예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에 주관지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조그만 가슴 속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령님은 오늘 오셨어. 이미 오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셨어.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나는 하나님의 영이야. 나는 그리스도의 영이야. 바로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면은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삶을 여러분 잘 알 겁니다. 베드로의 삶이 어떻습니까? 과거 그는 두려움이 많았어요. 그는 근심과 초조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가 됐었죠. 이것이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을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성령님이 오시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내 입을 벌려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그리스도라고 전할 수밖에 없게끔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오스할드 챔버스가 이 성령 세례에 대한 목적, 성령 충만함의 목적에 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성령 세례의 목적은 기적을 낳는 귀한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예수가 한 일에 대하여 증인이 되는 것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증인이 되는 것이다. 아멘. 성령 충만, 성령 세례의 목적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한 것이에요.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전하기보다는 예수님 누구신가를 전하게 됐습니다. 예수님 하셨던 일은 우리를 구원하셨던 일뿐만 아니라 병 고치는 일, 또한 치유의 일, 우리에서 모든 걸 자유케 하는 많은 일들을 하셨죠. 그런 병 고치는 일들은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병을 온전히 치르실 유일한 구원자, 죄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 병 가운데서 모든 질병 가운데서 흑암의 어떤 세력 가운데서도 여러분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도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임하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성령 내 안에 계신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만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셔, 예수가 주님이셔라고 선포합니다. 그때 그 말을 들었던 3천명이 되는 사람들은 여러분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37절 말씀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마음이 찔립니다.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41절 말씀에 보면 놀란 역사가 일어나죠. 3천명이 세례를 받아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들 수가 3천이야 더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3천명이 통해 자복을 합니다.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영혼을 뒤흔들었습니다. 그 영혼을 완전히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실 것은
그 성령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임했던 그 시기가 오순절 날에 임했다라고 했습니다. 구약에도 오순절이 있습니다. 유대의 3대 절기는 유월절과 칠칠절이라고 하는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이 있습니다. 유대의 3대 절기라고 할 수 있죠. 그 중에 오순절을 보면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경작이란 걸 합니다. 그리고 첫 소산을 주님 앞에 올려드린 것을 기념한 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40년 동안은 하늘만 쳐다봤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고 메추라기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는 하나님께서는 만나 메추라기를 끊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힘을 주셨어요.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요. 지식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소치를 얻게 만들어주셨습니다. 바로 오순절 그날 성령님께서 오신 겁니다. 동일합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합니다. 베드로가 움직입니다. 그는 베드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를 움직여주십니다. 그는 능력있게 사용하십니다. 그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시고요. 그 무능한 손에게 힘을 주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능력이에요. 능력을 우리가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다이너마이트예요. 여러분에게 성령님은 다이너마이트예요. 여러분에게 있으면 다이너마이트가 돼서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3천명을 변화시킬 수 있나요? 그건 베드로의 힘이 아니에요. 베드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베드로 입을 사용하기 시작했었을 때 놀란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한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병을 일으켜 세웁니다. 사도행전 3장 말씀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그때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아멘. 여러분 그 앉은뱅이 오른손을 잡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베드로가 잡았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잡았었을 때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을 부어서 생기를 불어넣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베드로 안에 계신 성령님이신 겁니다. 그때 베드로는 갈등이 되었을 겁니다. 내가 손을 잡고 일으켰는데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 기적이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되나? 그때 베드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힘을 보여줄 겁니다. 너는 할 수 있어. 너를 통해서 지금 영광 나타내실 것이야. 너는 할 수 있어.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함께 하잖아. 성령이 내가 너 함께 하잖아.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야 한다. 내가 내 힘을 줄 것이야 한다. 베드로의 힘을 내라. 그가 믿고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믿으면 역사가 안 이루어지죠. 사람이 어떻게 안지배를 이렇게 세웁니까? 그는 있을 수 없는 일에. 그러나 베드로가 베드로 자신을 믿은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베드로 안에 계신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성령님 믿기 시작했을 때, 능력의 성령님 믿기 시작했을 때, 두나미스의 성령님 믿기 시작했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폭발적인 역사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무서울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 사는 거 어떤가요? 너무 두려울 때가 많죠.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요즘 자녀가 무서워요. 저는 세상이 무서워요.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공감은 했습니다. 너무 공감이 됩니다. 내 배가 아파서 내가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무서울 때가 있죠. 자녀가 좀 힘들 때가 있죠. 너무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되면 무서움이 사라져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불안이 사라집니다. 초조가 사라집니다. 성령 충만해져야 되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랬어요. 과거 사도 베드로는 너무 무서움이 많았어요. 그가 오병이어 기적을 보았어도, 기적의 떡을 먹고 기적의 물고기를 먹었어도, 무리를 걸었어도 한 여정이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자야 그 말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쳐버립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 베드로의 그 불안 초조한 마음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난 너무 연약합니다. 난 너무 무서움이 많습니다. 난 이런 환경의 압박에 너무 두렵습니다. 성령님 나를 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사모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날도 여러분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엇박합니다. 협박합니다. 무섭게 그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님으로 만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과거 베드로, 성령 충만하지 않았던 베드로는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베드로는 달라집니다. 19절 말씀해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또박또박 말을 합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아멘. 그는 가고 담대해집니다.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세상이 무섭지 않아요. 세상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세상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가볍게 봐서도 안 되고 세상은 그렇게 가벼운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는 세상을 이제 무서움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불안한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도 크지만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나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능력이 드러나실 것이기 때문에 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그가 가는 곳마다 놀란 역사가 일어나요. 그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안진병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그 기적을 받았던 그 안진병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9절 말씀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아멘. 성령의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이름이 더 높아져요. 성령의 삶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삶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일을 하곤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직접 그 일을 하지 않아요.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은 사용하세요. 사용할 자를 찾으십니다. 사용할 영혼을 찾으십니다. 내 능력을 누구를 통해서 사용할까? 어떤 가정에게 사용할까? 어떤 사업장에게 나의 그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같은 능력을 어떤 영혼에게 보여줄까? 하나님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성령님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을 사로잡을 때 다이나마이트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갈망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에 우리에게 이런 도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좀 집중할 단어가 성령님과 함께 충만함이란 단어에 집중하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성령 여러분 안에 계시죠? 그러나 그 성령님께서 나를 충만하게 다스려야 됩니다. 충만함이라는 것은 어떤 빈 아주 자그마한 공간도 없이 가득 여러분 완전히 채워진 상태가 성령 충만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과 반대되는 사람은 자아 충만한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이 많고 항상 경험이 많고 자기 고집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자기 생각은 하나도 없고 성령님이 나의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완전하게 통제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게 어떤 공간도 없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함이죠. 성령 충만하기 시작할 때 베드로 같은 기적이 일어나요. 또 생명 역사가 일어납니다. 태워진 역사가 일어납니다. 소생케 된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성령님 살리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성령님께서는 오순절 마가다락방 임하셨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바람과 같이 임했어요. 불과 같이 임했습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의 심령,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게 합니다. 지금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충만함이 지금 내 심령에 있는가? 지금 내 마음에 오순절 마가다락방과 동일하게 어떤 한 공간도 비어있지 않고 충만함이 내 안에 있는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 안에 바람같은 성령이, 불같은 성령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가를 돌아보십시오. 2절 말씀은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격한 바람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가득한 것이 충만함입니다. 바람같은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가득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버리시고, 여러분의 세상 걱정을 버리시고, 진리의 영이시 성령님이 여러분을 완전히 사로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바람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바람. 바람은 구약의 영과 여러분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영이 가는 곳, 성령의 바람이 부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영을 살리시는 영이기 때문에 가는 것보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에스겔서 37장 말씀에 보면은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에스겔이 서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인자야, 성령의 바람을 불어라. 그러면 그 마른 뼈가 살아날 것이란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생기가 불 때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은 살아납니다. 가정을 살리고 싶습니까? 자녀를 살리고 싶습니까? 여러분 빈들의 말풀같이 여러분 말라있는 사업장을 살리고 싶습니까? 여러분 회사를 살리고 싶고, 여러분 인생을 살리고 싶고, 살리고 싶다면 여러분을 살릴 수 없어요. 그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살릴 수 있어요. 그분을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자녀를 살릴 수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함 받아야 돼요. 베드로는 한 영혼도 살리지 못했어요. 아니 자기 자신조차도 통제하지 못했던 게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 받자 3천명을 살립니다. 5천명을 살립니다. 그때 그의 영혼은 충만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좋아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게 원합니다. 성령님은 내가 원할 때, 내가 다스림 받기 원할 때, 내가 갈망할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충만하게 우리 다스려 주세요. A.W. 토저는 성령님에 관한 좀 책을 많이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원하는 갈망이 당신의 삶의 다른 모든 것들보다 우선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원하는 갈망보다 더 큰 것이 당신의 삶에 있다면 당신은 결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갈망보다 더 급한 것이 당신의 삶에 있다면 당신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성령 충만함보다 더 다른 걸 원하고 있다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자녀 때문에 걱정 근심이 많지요. 자녀를 살리고 싶지요. 그럼 자녀를 살리고 싶대서 자녀로만 충만해져 있으면 자녀를 살릴 수 없지만, 내가 자녀를 살리고 싶기 때문에 자녀를 내려놓고 성령 충만함을 받기 원하고 성령 충만해지기를 갈망하기 시작한다면, 내가 성령 충만,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죠. 내가 말씀을 충만해지고 그 말씀 내가 살아보겠습니다. 말씀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라고 여러분이 나아가 하기 시작할 때 살아난 역사가 일어나요. 모든 것 다 살아납니다. 왜요? 성령님 바람 같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살리는 영이시기 때문에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 또 우리 주님께 구해야 됩니다. 주님, 이제는 어떤 것보다, 내가 물질을 구하는 것보다, 내가 지금 내가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보다, 또한 내가 지금 여러 가지 각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나의 성령 충만함이었습니다. 난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성령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말씀은 나를 다스려 주사. 이제 내 생각, 육신의 생각은 완전히 죽고 성령님의 생각으로만 충만하기 원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육신을 죽이면 살아나요. 그 육신대로 살면 성경 말합니다. 반드시 죽을 것이래. 우린 성령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5장 16절 말씀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기 시작하면 가정도 살고 내 인생도 살고 갖는 것마다 살리고 수만 영혼이 살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